안녕하세요. 네오 아카데미의 카니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손! 손 그리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손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자료부터 수집해볼까요? 찡긋! 짠! 첫 번째 사진으로 제 손 사진을 들고 왔는데요. 이 사진을 토대로 시작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제 손은 마디라던가 뼈가 또렷한 편입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진을 참고하면서 손의 특징을 파악하며 그려나가 봅시다. 처음에 손의 모양을 그려줄 때 보이는 그대로 따라 그리기보다는 보인의 손의 뼈마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사각형 위에 손가락이 되어줄 직선을 그어줍니다. 이어서 손가락을 그려줄 때 뭉뚱그려 그리게 되면 소세지 모양처럼 나오니 주의해주세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손가락 마디를 원기둥 형태로 나누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디를 그려줄 때 라인을 안쪽으로 살짝 넣어서 그려주면 뼈마디가 강조된 손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완성되면 다른 손가락도 길이와 마디를 참고하며 그려줍니다. 엄지의 경우는 다른 손가락과는 위치가 달라 헷갈릴 수가 있는데 중간에 이어지는 라인 먼저 그려주면 위치를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어요. 쪽 또한 안쪽으로 라인을 조금 넣어서 그려주세요. 위의 손뼈 마디, 손가락 위치 등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중간 뼈 마디는 곡선으로 둥글게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림을 체크할 때 곡선 모양으로 돌아가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위치 조절 및 길이 조절을 하면서 손등도 함께 그려주면서 남은 엄지손가락도 그립니다. 엄지손가락은 중간에 접을 수 있는 뼈가 하나뿐이니 중간에만 마디를 나눠주세요. 손의 대략적인 모양이 잡히면 특징에 따라 손등에 있는 마디와 손등 라인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마디에 있는 라인은 손가락 쪽으로 뻗어져 나가는데 취향에 따라 진하게 혹은 연하게 그려주세요. 다 그리고 난 후 손마디 쪽에 있는 동그라미만 지워주면 손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찡긋! 두 번째로 도와주실 손의 주인분은 바로 귤밤의 근손 프로스트리머 폼피츠님! 폼피츠님 손의 특징은 작고 전체적으로 동그란 편입니다. 이번에도 옆에 있는 사진을 참고하면서 그려볼게요. 사진에 있는 손은 볼펜을 쥔 채로 책상에 얹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손 모양을 먼저 사각형으로 잡아줍니다. 진행하기 전에 라인을 한번 잡아준 뒤 손가락이 나오는 부분을 동그라미로 그려줍니다. 맨 앞에 보이는 엄지손가락 먼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에 무언가를 쥐게 되면 엄지 쪽에 살이 모이는데 그 부분의 라인도 곡선으로 그려주어야 물건을 쥐었다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굽어졌을 때
너무 직선으로 그리지 말고 곡선을 이용하여 라인으로 그려주면 좀 더 자연스러운 드로잉을 할 수 있습니다. 손을 참고하면서 마디 부분이 헷갈릴 때는 동그라미를 그려줘서 마디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어요. 손가락에 들어간 투시가 어려우면 도형으로 그려서 형태를 잡아주세요. 손의 형태가 완성되었으면 쥐고 있는 펜을 그려줍니다. 펜을 그려줄 때도 이 손의 형태가 펜을 쥐고 있는 것 같은지 마디의 각도나 위치를 체크해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나면 완성!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이나 무언가를 쓰고 있는 사람을 그릴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카디! 자, 세 번째로 어둠의 흑염룡이 잠들어 있을 것 같은 이 손의 주인은 바로 네오아카데미의 수정약초 선생님입니다. 수정약초 선생님은 손의 마디가 굵고 끝이 뭉툭하며 큰 편입니다. 이 손은 투시가 들어있으니까 다소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요. 이 또한 도형으로 큰 형태 먼저 잡아주고 동그라미로 위치를 그려준 뒤 마디를 하나하나 끊어서 천천히 진행해봅니다. 손가락 마디가 꺾이는 위치, 방향, 각도 등 옆에 있는 사진을 참고하며 진행해주세요. 진행하고 나면 한 번 더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손사진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진이 있으니 다른 사진은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 부탁드려요. 마지막에는 손사진을 어떻게 응용하였는지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